살구름도 씩씩하게 광장을 누비어 나아갑니다. 이제의 핵 공간에는 무자비한 정밀 핵 타격으로, 심리학 전쟁에는 정의의 조국 통일 대전으로, 김이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비준하신 화력 타격 계획에 따라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관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 전관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초토화할 만단의 타격 태세를 갖추고, 최고 사령부의 최후 명령문을 기다리며 순간순간을 열정의 의지로 불태우고 있는 인민군 전병들. 이제와 그 초동 세력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효과로 또다시 이 땅에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창연한 새날을 기어이 안아고야 말 백두산 혁명강군의 필승의 기상이 드넓은 광장에 힘차게 날아칩니다. 우리의 전군이 하나의 전으로 굳게 뭉치고, 천만 군민이 혼연일체를 잃은 불패 단결에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군력 강화의 기본 열쇠가 있기에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영도 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협을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 하늘 땅에 넘쳐나옵니다. 행진에 이어서 지금 금수산 대양공전 광장 상공에는 우리의 영영한 매들이 비행문을 그리며 시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주체적 군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선군 영장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영원히 맑고 푸를 내 나라의 하늘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매들이 최종의 항공무력의 불패의 위력과 용맹을 시위하며 평시에 연마한 비행수를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종간을 육박의 총창인 양 들어잡고 수평, 상승, 강하, 손해 비행 등을 선색없이 수행하면서 4월의 하늘을 장식하며 펼쳐지는 기교비행은 사상과 신념으로 만장약된 무적의 항공무력을 가진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진다면 적들의 항공 무력은 물론이고 핵 항공모함 집단들과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불마당질해 버릴 열적의 의지가 힘있게 나래칩니다.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다시는 전쟁의 불구름이 덮이기를 원치 않기에 원수에 대한 분노로 가슴 불태우며 혁명의 총대를 더욱 세게 틀어잡은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깃들어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후대들의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이 땅이 그토로 귀중하기에 우리 천만 군민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과감히 이겨내며 내 나라를 세계가 우러르는 군사당국, 당당한 핵보유국,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웠거니 정녕 우리의 총창 후에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인민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의 영공을 단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 일단 정의의 송전이 시작되면 세계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타격이며 날강도 미제는 물론이고 그 침략 책동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자들까지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 것이 우리의 멸족의 보복 타격이거니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침략의 본거지들은 우리의 정밀 핵 타격 앞에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수의 아성을 모조리 침뭉개버리고 통일 대전의 항로를 단숨에 열어갈 국사의 맹세가 하늘 땅에 차고 넘칩니다. 이상으로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쇠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예식을 끝마치겠습니다.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세에 즈음하여 송대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예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에 받들어 모시고 기세의 선군용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갈 부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